7장에서 다룰 주제는 exponential function입니다. 에피소드는 7개가 있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Laws of Exponents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지난 코스, 이전의 코스에서 한번 이 과정들을 살펴보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요것은 이렇게 되고, 요건 이렇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x to the a times x to the b는 x to the a plus b가 되죠. 이것은 multiplication 룰이 되는 거고, 다음에 division은 이렇게 되죠. a minus b가 되죠. 그리고 raising to a power, 그러니까 이게 power잖아요. power. 그러니까 이것을 raising to the power 하는 것은 a 곱하기 b가 되는 거고, power of a product라고 하는 것은 이게 product고 이게 power죠. xy의 a승 또는 xy to the a는 x to the a times y to the a가 되는 거죠. 나눠지는 게 이게 power of a product. 그런 다음에 power of a quotient는 이렇게 됐죠. 이때는 y분의 x의 a성은 y의 a성분의 x의 a성이 되는 거죠. 디비전은 이렇게도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규 과정을 우리가 지난 코스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쭉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어떤 현상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보면은 3이 앞으로 빠져나갔죠. 그죠? 이것은 멀티플리케이션의 커뮤터티브 프로퍼티에 의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앞에 두 개를 묶어주고 뒤에 두 개를 묶어줬죠. 이렇게 괄호를 치는 것을 우리가 어소시어티브 프로퍼티라고 했었죠. 이 괄호를 어디다 치는지 그건 우리 마음입니다. 아무 곳에나 괄호를 칠 수 있는 것, 이게 어소시어티브 프로퍼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은 요것은 요렇게 되는 규칙 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멀티플리케이션 규칙 이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혹시 이게 도출되는 과정들이 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은 지난 코스에 아마 이게 6장이었던가 7장이었던 그랬던 것 같은데 관련되는 항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익스포넌트를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나누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때 빼주기로 했었죠. 일단 둘로 나눈 다음에, 그래서 연속 이렇게 나눈 다음에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뭐라고 명칭 붙어 있나요? Power of Quotient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용어들과 이런 식들 간의 상관관계를 좀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요것도 보죠. 요것은 어떻게 됩니까? 요것을 할 때는 요렇게 요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나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왜냐하면 x 스퀘어는 x 곱하기 x니까 이것을 이제 요걸 요렇게 옮겼죠. 그러니까 커뮤터티브 프로퍼티에 의한 거고, 다음에 이 공식 멀티플리케이션 공식에 따라서 요것을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걸 요렇게 돼야 요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죠? 이게 power of product였죠. power of product rule이었고, 이거는 raising to the power, raising to a power rule에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죠. 이러한 룰들을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많이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evaluating powers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괄호로 묶여 있고 파워가 붙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괄호 없이 파워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48이 되고 이거는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a가 만약 2라고 한다면은 이라고 한다면은 48이 되고 이 경우에는 1296이 되죠. 괄호가 묶여 있느냐 묶여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마이너스 경우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경우인 경우에도 이 경우 가로가 없이 이렇게 8 to the 4가 되어 있는 경우와 가로 속에 들어가 있고 to the 4가 되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2라고 가정할 때 이 경우에는 이것은 마이너스 16이 되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플러스 16이 돼요. 그죠?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됐죠. 그죠? 자, 우리가 이건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예전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